좀 반주. 반주 자리 앉고. 어, 유기야, 써? 약간 대기고, 약간 화음 일부러 안 맞아도 되니까. 옆에 사람이랑 조금 더 맞추자는 느낌이 들었을게요. 나 하나쯤은 안 불러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AR 있잖아요. AR 여자분 목소리 나오는. 그래야 가사에 맞춰서 이거를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나비는 이리저리 펄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스타일이란 말이야. 한 번도 없어. 벌나비, 벌나비 부분이요. 중심은 뭐냐? 넘어가야 된다니까. 프리댄스 해야 되는데. 정쾌해요. 안녕하세요. KB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영원수성공에서 이시준 역을 맡았던 신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보람 있던 부분도 있고 기분 좋게 재밌게 찍었던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자체가 좀 힐링이 되고 어떤 마음적으로 치유를 받은 부분도 있고 좋은 분들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던 뜻깊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영원수성공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영원수성공에서 한우주 역을 맡았던 정소민이라고 합니다. 진짜 끝났구나. 좀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집에서 조금 쉬는 시간을 겪어봐야 영원수성공 끝났구나 라는 실감이 좀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올해로 데뷔가 10년 차거든요. 딱 10년이 되는데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원수성공을 시청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프지 않고 올 한 해 무사히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시청자 여러분. 저는 드라마 영원수성공에서 인동혁 역을 맡았던 태인호입니다. 근데 이번 작품은 조금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원섭섭하다라는 말보다는 서운함이, 섭함이 더 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영원수성공이라는 작품은 따뜻한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같이 연기하는 동료 배우들과 감독님, 모든 배우 스태프들과 친해지는 게 목표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룰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던 작품이었고 제 기억에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 영원수성공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음이 따뜻했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영원수성공이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작품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KB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영혼수성공에서 지영원 역을 맡았던 박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것처럼 하고 있는데 뭔가 섭섭한 것 같아요. 뭔가 서운하고.
저한테는 드라마 내용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드라마였어요. 영혼 수성공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몸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저희 드라마 함께 하셨던 분들은 본인의 마음도 잘 챙기고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끝나는 말. 영혼 수성공! 파이팅!